완전히 새로 생긴 곡은 두 곡이에요. 활짝핀 꽃이랑 인생 한 조각이라는 곡이 새로 생긴 곡은 두 곡이고, 수정은 전면적으로 제가 1년을 거쳐서 작가님과 연출가 음악 감독님과 스태프님과 1년을 수정을 했어요. 그래서 예전의 곡들에서 완전히 달라지진 않았어요. 근데 예전의 곡들도 구성을 갖추고 있었으나 그 안에 드라마나 대사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조금 완곡을, 전체 곡을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음악을 할 때는 가능하면 음악을 더 보여주고,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뭐 저번에 좀 리뷰에도 시간식당은 연극적이다, 이런 소재부터 연극적인데 이게 왜 굳이 뮤지컬이어야 하는가 라는 지금 말씀들도 들어서, 그런 부분을 저희가 1년간의 수정을 거치면서 그런 부분이 좀 음악적으로 좀 더 완성도가 있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네, 음악적으로 한 곡에 신야식당만의 신야식당스러운 그런 게 묻어나는 것이 이 뮤지컬을 처음 만들 때 4년 전부터 계속 생각해왔던 것이고, 꼭 신야식당스럽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일 기분 좋은 것 같고, 그게 저희 음악의 팀이라고 생각합니다. 작곡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심야식당을 대표하는 넘버는 혹시 어떤 걸까요? 그 질문이 좀 어려워서 제가 저희 음악팀이랑 배우들한테 물어봤는데 한 명 한 명 대답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. 다 좋다는 걸까요?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날의 햇살에 야키소바 먹으면서 부르는 그날의 햇살이 제일 좋아요.